자, 현재 보이는 위치에 AP를 설치할 겁니다. 자, AP는 자, 안테나 3개, 그리고 AP 본체, 그 다음에 전원. 자, 안에는 랜 케이블하고 전기선이 구축되어 있고요. 제가 이거를 작업하겠습니다. 이 베이스판을 천장에 고정시켜야 되고요. 이 고정시키기 전에 천장에 우선 구멍을 뚫어야지 AP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. 랜 케이블과 전원 케이블을 뺄 수 있게 작업을 진행해야 됩니다. 지금 랜 케이블을 뽑아놓고 저 사이로 전기선을 뽑을 겁니다. 전기선을 뽑으려고 하니까 이게 걸리고 이 부분이 걸린 부분 때문에 지금 잘라야 될지 고민이 좀 많습니다. 한번 고민 좀 해볼게요. 지금 통신선하고 지금 전원을 뺐습니다. 전원을 빼고 그 다음에 베이스를 고정시킨 다음에 AP를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AP에 베이스와 랜선, 전기가 다 나와 있고요. 베이스 고정한 상태에서 그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. 근데 지금 랜선이 지금 랜선 끝단이 잘려져 있어서 랜선 RJ 제작 후 그 다음 연결하겠습니다. 지금 베이스하고 베이스 지금 본체를 AP 본체를 연결시켰고요. 저 윗단에 보면 전기선하고 노란색 선 인터넷을 연결했습니다. 지금 신호를 지금 받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안테나를 연결시키겠습니다. 지금 설치했는데 이게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. 이게 작동 안 될 때는 통신 문제 그 같은데요. 이거 통신 문제, 전기는 들어오고 있고 이 통신 문제인 것 같아서 한번 통신 케이블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. 지금 통신 케이블 체크를 해보고 자 저걸 지금 탈거 후에 체크하겠습니다. 지금 통신선에 신호가 정상적이지 않는데 지금 RJ45은 제가 정상적으로 찍었습니다. 이럴 경우는 반대쪽 와이파이를 처음에 보내주는 랜선 그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쪽 한번 가볼게요. 지금 EPSC를 왔는데요. RJ45 배선이 틀렸어요. 지금 파란 흰파 다음에 파랑이 와야 되는데 지금 녹색하고 파란색이 지금 위치가 바뀌어 갖고 안 되는 것 같네요. 이거를 바꾸면 될 것 같은데 한번 작업하겠습니다. 지금 RJ45를 새로 제작했습니다. 지금 양쪽에 지금 랜 테스터기로 물려서 지금 선로를 체크했는데 아주 깔끔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. 그럼 연결하고 저 뒤쪽에서 정상적인 신호가 나오는지 확인해 볼게요. 지금 EPSC에서 랜선을 스위치업에 정상적으로 물리고 테스트를 했는데 1, 2, 3, 4 아주 정상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제가 다시 위에 장착을 해 볼게요. 이제 안테나 수신을 정확하게 잡았고요. AP가 지금 와이파이를 잡았습니다. 지금 신호가 녹색불 들어와 있고 와이파이 신호를 잡아갖고 저 녹색불이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아까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안 됐는데 그 선로의 문제인 것 같고요. 지금 AP 설치를 완료했습니다.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